신약 마태복음 1번 문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복음서와 장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2번 문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3번 문제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인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4번 문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몇 대인가? 14대 5번 문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마태복음 6번 문제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7번 문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말씀은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7장 14절 8번 문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은 어느 복음서 몇 장에 기록되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9번 문제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된 자는 누구인가? 아켈라우 10번 문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2절 11번 문제 마태복음에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메뚜기와 석청 12번 문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13번 문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5절 14번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15번 문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 동안 마귀에게 받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장 6절 16번 문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19절 17번 문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18번 문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 마태복음 5장 8절 19번 문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5장 16절 20번 문제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 나오는 여러가지 주제들은 무엇인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사랑 21번 문제 마태복음에서 이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언급하는 장은 어디인가? 5장 19장 22번 문제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23번 문제 주 기도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6장 9절로 13절 24번 문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내용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2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26번 문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7장 12절 27번 문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 2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 2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30번 문제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 누구를 고쳐주셨는가?
백부장의 하인.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31번 문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은 마태복음 9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1절로 8절. 32번 문제. 마태의 소명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9장 9절. 33번 문제. 과로원이 알마저 말을 넣으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34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2절. 3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36번 문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선교를 위해 그들을 보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10장. 37번 문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책망하신 곳은 어디인가? 가브나움. 마태복음 11장 23절. 38번 문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태복음 3장 7절. 39번 문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 어디에 있는가? 시편 78편 2절. 마태복음 13장 35절. 40번 문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무엇인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세 가지, 보화, 진주장사, 그물 비유, 세극과 옛것. 41번 문제. 5천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4장 13절로 33절. 4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43번 문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신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17장 27절. 44번 문제. 예루살렘 입성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21장 1절로 11절. 45번 문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보고 하신 말씀인가?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 19절. 46번 문제. 혼인잔치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22장. 47번 문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가지는 무엇인가?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48번 문제. 예수께서 일곱 번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며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마태복음의 장은 어디인가? 23장. 49번 문제.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25장. 50번 문제.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25장 36절. 51번 문제.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가야바. 마태복음 26장 57절. 52번 문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느 복음서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 53번 문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나타난 자의 형상은 어떠했는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마태복음 28장 3절. 54번 문제. 요셉이 누구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는가?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58절. 55번 문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어느 책을 마감하는 구절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마가복음 1장 1절. 2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소개하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2절.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절. 4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5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사람 고침.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6번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서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다. 7번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첫 번째 병자는 누구인가?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8번 마가복음에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2장 5절. 9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2장 11절. 10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2장 14절. 11번 문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2장 17절. 12번 문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금식 문제. 마가복음 2장 22절. 1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 2장 26절. 14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 더하신 우레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은 무엇인가? 보아느게. 마가복음 3장 17절. 15번 문제.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는가? 그라사인의 지방.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 16번 문제. 그라사 지방에서 무덤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이름은 무엇인가? 군대. 마가복음 5장 9절. 17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의 큰일 행하신 것을 전파한 곳은 어디인가? 대가볼리. 마가복음 5장 20절. 18번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36절. 1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마가복음 6장 8절. 20번 문제.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 어떤 곳으로 가게 하는가? 벳세다. 2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7장 3절. 22번 문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의하면 고르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23번 문제.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 마가복음 7장 26절. 24번 문제. 예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25번 문제.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8장 9절. 2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27번 문제. 예수님이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본문은 어느 복음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28번 문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 소리친 병자는 누구인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29번 문제. 예루살렘 입성은 마가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1장 1절로 11절. 30번 문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두개인 마가복음 12장 18절 31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마가복음 12장 25절 32번 문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오는가? 12장 28절로 31절 3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니. 마가복음 14장 3절 34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은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 35번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쯤 못 박히셨는가? 제3시 오전 9시 마가복음 15장 25절 3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 37번 문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마가복음 14장 42절 38번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죄패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유대인의 왕 마가복음 15장 26절 39번 문제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켜본 여인들은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절 40번 문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 4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4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누가복음 1번 문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 2번 문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인가? 아론 누가복음 1장 5절 3번 문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예고한 천사는 누구인가?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26절 4번 문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1장 31절 5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창가가 나오는 곳은 몇 장인가? 1장 6번 문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찬양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52절로 53절 7번 문제 예수가 탄생하실 때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한 로마의 황제는 누구인가?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9번 문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에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10번 문제 바누엘의 딸 안나가 속한 지파는 어디인가? 아셀 누가복음 2장 36절 1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12번 문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내용은 구약책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 40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13번 문제 예수가 나신 지 8일째에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할례 누가복음 2장 21절 14번 문제 예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한 복음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42절 15번 문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고 서술하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누가복음 16번 문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에서 며칠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는가? 40일. 1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8번 문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기 전에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느 복음서 몇 장인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19번 문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누가복음 6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41절. 20번 문제.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백부장. 21번 문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서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나인성. 22번 문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어디인가? 누가복음 7장 35절. 23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몇 배의 결실을 하였는가? 100배. 24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25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8장. 2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2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8번 문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 29번 문제. 몸의 등불은 무엇인가? 눈. 30번 문제.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키. 31번 문제.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은 몇 명인가? 18명. 32번 문제.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3번 문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잃은 양 비유. 34번에 부자와 나사로를 언급하는 누가복음의 장은 어디인가? 16장. 3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36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서 죽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는가? 아브라함. 37번 문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라는 구절은 어느 복음서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3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39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예수께 나와 감사한 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 40번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장. 41번 문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기사가 있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누가복음. 42번 문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도시는 어디인가? 여리고. 43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만찬의 순서를 쓰시오. 잔, 떡, 잔.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 44번 문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간 곳은 어디인가? 감람산. 45번 문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더한 것은 무엇인가? 힘. 46번 문제.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47번 문제. 예수를 놀라게 한 신앙을 지녔던 백부장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인가? 가브나움. 48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인가? 12살. 49번 문제. 주께서 몇 인을 세워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세워 보내셨는가? 70인.
50번 문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몇 해 동안 귀신 들려 안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만났는가? 18회. 51번 문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은 누구인가? 세리와 죄인들. 52번 문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의 비유는 무엇인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53번 문제.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오는가? 15장. 54번 문제.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의 예로 제시한 인물은 누구인가? 롯의 처. 55번 문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까지는 몇 리인가? 25리. 56번 문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누구인가? 글로바. 5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58번 문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축복 선언은 무엇인가?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59번 문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는 총 몇 개의 강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5개. 60번 문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시면서 자기에 관해 기록된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보도하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61번 문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요한복음 1번 문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느 복음서인가? 요한복음. 2번 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3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 4번 문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5번 문제. 예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곳은 어디인가? 베다니. 6번 문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7번 문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안드레. 8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장에 나오는가? 2장. 9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몇 장에 나오는가? 2장. 10번 문제.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니고데모. 11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짓는 데 걸린 횟수는 몇 년인가? 46년. 12번 문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는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내용인가? 니고데모. 1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14번 문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동네는 어디인가? 수가. 15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적. 16번 문제.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은 어디인가? 야곱의 우물. 17번 문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못의 이름은 무엇인가? 베데스다. 1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20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 몇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6장. 21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몇 장에 나오는가? 6장. 22번 문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누구의 말인가? 니고데모. 2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4번 문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로부터 용서받음은 요한복음 몇 장에 언급되어 있는가? 8장. 25번 문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9장. 2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27번 문제. 출교라는 말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2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29번 문제. 수전절의 절기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인가? 요한복음. 30번 문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곳은 어디인가? 베다니. 31번 문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마. 32번 문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가? 12장. 33번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언제인가? 유월절 전날. 34번 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4장. 35번 문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는 누구의 간청인가? 베드로. 36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37번 문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8번 문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몇 장인가? 14장. 39번 문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한 제자는 누구인가? 빌립. 40번 문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 빌립. 41번 문제.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는 누가 한 말인가? 가려신 아닌 유다. 42번 문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 베드로. 43번.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인가? 장인과 사위. 44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는가? 안나스. 45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간 재판성이 있는 곳으로 돌을 깐 떨이란 뜻의 히브리 말은 무엇인가? 가바다. 46번 문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는 누구의 신앙 고백인가? 도마. 47번 문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었는가? 3번. 사도행전. 1번 문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디인가? 사도행전. 2번 문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딘가? 사도행전. 3번 문제. 아겔다마와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룟 유다. 4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나온 설교는 누구의 설교인가? 베드로. 5번 문제.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요엘. 6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구절이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몇 장인가? 2장. 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8번 문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예루살렘 성전 문은 어디인가? 미문. 9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사도행전 3장. 10번 문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인가? 베드로. 11번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5장. 12번 문제. 사도행전 5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은 어디인가? 솔로몬 행각. 3번 문제.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 사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였는가? 사도들. 14번 문제. 사도행전 5장에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한 율법 교사가 공회중에 일어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뒤 말한다. 이 율법 교사의 이름은 무엇인가? 가말리엘. 15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일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6장. 16번 문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누구인가? 니골라. 17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18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목이 벗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19번 문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인가? 스데반. 20번 문제.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빌립. 21번 문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로 보낸 사도는 누구인가? 베드로와 요한. 22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사도행전 8장 17절. 23번 문제.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에 빌립은 어떤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는가? 아소도. 24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인가? 아나니아. 25번 문제.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나니아. 26번 문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울. 27번 문제. 사울의 회개는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9장. 28번 문제.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 중풍병을 고친 곳은 어딘가? 룻다. 29번 문제.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도르가. 30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고넬료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 가이사랴. 31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0장. 31번 문제.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는가? 안디옥. 33번 문제. 안디옥, 수리아의 최초의 목회자는 누구인가? 바나바. 34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35번 문제.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가보. 36번 문제. 야고보 사도를 죽인 유대의 왕은 누구인가? 헤롯. 37번 문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는 누구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38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장은 어디인가? 12장. 39번 문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 성령이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했는가? 바나바와 사울. 40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한 내용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3장. 41번 문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뒤 그리스의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무리들이 오해한 곳은 어디인가? 루스드라. 42번 문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인가? 바나바. 43번 문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후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유다와 실라. 44번 문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서는 내용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5장. 45번 문제. 바나바와 동행한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요한. 46번 문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은 어디인가? 드로아. 47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되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 빌립보. 48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 안식일에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난 장소는 어디인가? 빌립보. 49번 문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는가? 16장. 50번 문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 데살로니가. 51번 문제. 야손이 복음을 들은 도시는 어디인가? 데살로니가. 52번 문제.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던 곳은 어디인가? 아덴. 53번. 바울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설교한 곳은 아덴의 어디인가? 아레오바고. 54번 문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한 곳은 어디인가? 고린도. 55번 문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가야의 총독은 누구였는가? 갈리오. 56번 문제. 바울이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어디인가? 고린도. 57번 문제. 다음 중 바울이 서운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어디인가? 겐그레아. 58번 문제.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볼로의 출신지는 어디인가? 알렉산드리아. 59번 문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곳은 어디인가? 에베소. 60번 문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이르라 라는 말씀은 누구에 관한 설명인가? 아볼로. 61번 문제. 과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62번 문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은장색은 누구인가? 데메드리오. 63번. 유두고가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떨어졌는가? 3층. 64번. 유두고를 살린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 65번. 사도행전 몇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는가? 20장. 66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장. 67번 문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 어느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까? 에베소. 68번 문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예수. 69번 문제. 사도행전 21장 29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의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에베소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드로비모. 70번 문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9장, 22장, 26장. 71번 문제. 사도행전 23장에 의하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72번. 사도행전 23장에 의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는가? 40여 명. 73번 문제. 바울을 옥에 가둔 총독은 누구인가? 벨릭스. 74번 문제. 벨릭스의 아내인 유대 여자는 누구인가? 드루실라. 75번 문제.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조치한 로마 총독의 이름은 무엇인가? 베스도. 76번 문제. 내가 적은 말로 나라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그리빠. 77번 문제.
바울이 로마 여행 시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인가? 유라굴로. 78번 문제. 바울이 광풍을 만나 구조된 섬은 어딘가? 멜리데섬. 79번 문제. 사도행전 28장 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안수하여 낫게 했다. 그 높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보블리오. 80번에 사도행전 28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보디올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가? 1회, 10일. 81번 문제.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82번 문제.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8장. 83번 문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마감되는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로마서. 1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로 시작되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2번 문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3번.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언급하는 구절은 1장 3절. 4번 문제. 바로안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5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6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7번 문제. 로마서에서 주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2장. 8번 문제. 로마서에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 9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0번 문제.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1번 문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몇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4장. 12번 문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 3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4번 문제. 로마서 5장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망. 15번 문제. 로마서 몇 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 16번 문제.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17번 문제. 로마서에서 세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몇 장입니까? 6장. 18번 문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장은 어디입니까? 6장. 19번 문제.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20번 문제.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권세에 대하여 자유로움을 바울이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로마서의 장은 어딘가? 7장. 21번 문제.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는 로마서의 장은 어딘가? 7장. 22번 문제. 로마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는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8장. 23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8장 13절. 24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표현한 서신은 무엇인가? 로마서. 25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6번 문제. 바울이 성도의 구원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 27번 문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다루는 장은 어디입니까? 9장부터 11장. 28번 문제. 바로왕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죠, 바로. 29번 문제. 하나님께서 에스보다는 야곱을 택하심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로마서의 장은 어디입니까? 9장. 30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1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32번 문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10장 10절. 33번 문제.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비유한 것은 어디인가? 11장 17절. 34번.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35번 문제. 로마서에서 은사들의 목록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2장. 3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3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38번 문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12장. 39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40번 문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13장. 41번 문제.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42번 문제. 로마서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라는 권면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13장. 43번 문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13장 14절. 44번 문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 어디인가? 14장. 45번.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가 나오는 장은 14장. 4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4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48번 문제. 로마서에서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 목표지는 어디인가? 스바나. 49번 문제. 베베는 누구인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 50번 문제.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신칭인. 고린도전서 1번.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울과 소스테네. 2번 문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누구의 집으로부터 들었는가? 글로에의 집. 3번 문제. 고린도전서 1장에 언급된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모두 쓰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4번 문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집사람. 5번 문제. 괄호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7번 문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의하면 바울은 무엇만 전하기로 작정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9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딘가? 고린도전서 2장. 10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묘사한 장은 어딘가? 고린도전서 3장. 11번 문제. 바울이 닦아둔 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12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성도의 공적을 밝히기 위해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불. 13번 문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4번 문제. 성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1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18번 문제. 고린도 전서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충성. 19번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는가? 4장. 20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1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가 나오는 것은 몇 장인가? 7장. 22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몇 장인가? 8장. 23번 문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가 나오는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24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5번 문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는가? 10장. 26번 문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성도가 참여하는 축복의 장과 떡은 무엇에 참여함이라고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몸. 27번 문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에 나오는가? 11장. 28번 문제.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승만찬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장은 어디인가? 11장. 29번 문제.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 30번 문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에서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사랑. 31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32번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14장. 3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번 문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성도의 상태를 표현한 말은 무엇인가? 잠자는 자들. 35번 문제. 고린도전서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몸의 부활. 36번 문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37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 고린도전서. 38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15장 49절. 죄의 근능은 무엇인가? 율법. 40번.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한 서신인가? 에베소. 41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디모데. 4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43번 문제. 주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라는 초대교회 신앙 전승이 나타나는 서신은 어딘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의 수신인은 누구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3번.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말하는가? 기쁨. 4번. 고린도후서 1장에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5번.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언급된 것은 몇 장인가? 2장. 6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는가? 자유. 7번. 고린도후서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인가? 3장. 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10번 문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질그릇. 11번 문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장. 12번. 아래의 고린도후서의 단락 중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 단락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4장 8절로 11절. 2. 5장 1절로 5절. 3. 6장 4절로 10절. 4. 11장 23절로 33절. 정답은 2번. 5장 1절로 5절이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 단락이 아닙니다. 13번 문제.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거둘 수 있었던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 14번 문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안매를 맞은 횟수는 몇 번인가? 5번. 15번 문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언급한 헌금은 어느 교회를 위한 헌금인가? 예루살렘 교회. 16번. 참 연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 17번 문제. 사도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곳은 고린도후서 몇 장인가? 5장. 1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9번 문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몇 장에 나오는가? 4장. 20번 문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몇 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게 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 말하는가? 5장. 21번 문제. 고린도후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는 말씀은 몇 장에 나오는가? 5장. 2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2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24번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2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2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내력에 대해 기술하는 장은 어디인가? 1장. 3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오는가? 1장. 4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5번 바울은 회심 후 어디로 갔는가? 아라비아. 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7번 문제. 바울이 개발을 책망한 도시는 어디인가? 안디옥. 8번. 바울의 편지 중 감사 인사가 없는 편지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9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10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미리 정하신 언약 뒤에 몇 년이 지난 뒤 율법이 생겼다고 하는가? 430년. 1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12번 문제. 갈라디아서에서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의 비유는 몇 장에 나오는가? 4장. 에베소서. 1. 에베소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옥중서신, 교회론, 우주적 기독론.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번.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1장. 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7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9번 문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10번 문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몇 장에 나오는가? 4장. 11번 문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장은 어딘가? 4장. 12번.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5장. 13번 문제. 에베소서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6장. 14번 문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에베소서 6장. 15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어느 것인가? 에베소서. 16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주 안에서의 기쁨. 2번. 빌립보에 보낸 편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인가? 바울과 디모데.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4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번 문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몇 장에 나오는가? 2장. 7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번 문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9번 문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에게 무엇들을 생각하라 하였는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림. 10번 문제, 바울이 속한 지파는 어딘가? 베냐민 지파. 11번 문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을 제공하기 위해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에바브로디도. 12번 문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 성경책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1번,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 2번,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에바브라. 3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4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5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6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7번 문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서신은 어딘가? 골로새서. 8번 문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 되기 위하여 무엇을 옷 입어야 하는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9번 문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0번 문제,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인가? 3장. 11번 문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골로새서 3장 15절. 12번 문제,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7절. 13번 문제, 골로새서에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 두기고. 데살로니가 전서 1번,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에 편지하였는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3번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편지를 썼는가? 실루아노와 디모데. 4번 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인가? 데살로니가 교인. 5번 문제, 바울은 어디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는가? 아덴. 6번 문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4장. 7번 문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공중. 8번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날에 관한 언급은 몇 장에 나오는가? 5장. 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0번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장은 어디인가? 5장. 1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1번, 데살로니가 후서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2번 문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 말 것을 교훈한 서신은 어디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4번 문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한 곳은 어딘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6번 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3장 18절. 7번 문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어디에 나오는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디모데전서 1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 나오는가? 디모데전서. 2번.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3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였는가? 디모데. 4번 문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 후메네오, 알렉산드. 5번 문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 에베소. 6번 문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참 아들. 7번 문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8번 문제.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번 문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0번 문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11번 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이 있는 편지는 어느 것인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 2번.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는 곳은 어디인가? 디모데후서. 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4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디모데후서. 5번.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언급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누구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 6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7번 문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는 누구인가? 알렉산드. 8번. 바울을 떠나 갈라디아로 떠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레스게. 9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동역자는 누구인가? 데마. 바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번. 다음 중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1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2번. 디도서의 인사말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요. 3번. 디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 4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5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무엇인가? 디도서. 6번 문제.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벌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는 디도서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인가? 바울. 7번 문제. 디도서 3장에 언급된 율법 교사는 누구인가? 세나, 아볼로, 빌레몬서. 1번.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 2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 시작되는 서신서는 무엇인가? 빌레몬서. 3번.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오네시모. 4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쓴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5번.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갇혀있다고 기록하는가? 에바브라. 히브리서. 1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들. 2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5번 문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3장 4절. 6번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는 히브리서의 장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7번 문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몇 장에 나오는가? 5장. 8번 문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7절. 9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전이 되셨느니라. 10번.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어느 부분인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11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1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1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4번 문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정의한 장은 어디인가? 11장. 15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6번 문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는가? 천사. 17번 문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증인들 가운데 나오는 여인은 누구인가? 사라. 야고보서 1번. 수신인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인 서신서는 어느 것인가? 야고보서. 2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함.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5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서신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6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야고보서. 7번 문제. 야고보서 5장의 기도의 교훈 중 나오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인가? 엘리야. 8번 문제. 야고보서에서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친 곳은 몇 장인가? 3장. 9번 문제. 이와 같이 짠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야고보서 3장 12절. 10번 문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신약성서의 책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1번 문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야고보서. 12번 문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1번. 베드로전서 서두에 편지 수신처 언급에 나타나는 지명은 어디인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2번 문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3번 문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어디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4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베드로전서 3장 9절. 5번 문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장은 어디인가? 4장. 6번 문제. 베드로전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1장 16절. 7번 문제.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서신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8번. 옥에 갇힌 영에 대하여 언급한 서신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마가를 내 아들로 표현한 서신서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11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은 어느 책에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12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어디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2번 문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베드로후서 3번. 베드로후서에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미혹된 사람으로 인용된 인물은 누구인가? 발람. 4번. 천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공동서신은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5번. 베드로 후서에서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몇 장인가? 3장. 베드로 후서와 내용이 유사한 서신은 무엇인가?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 2번.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 1서 1장 5절. 3번 문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한 1서 1장 8절. 4번. 즉 그리스도가 언급된 서신은 어디인가? 요한 1서, 요한 2서. 5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묘사하는 요한 1서의 장은 어디인가? 2장. 6번. 요한 1서 5장 8절에 의하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라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성령, 물, 피. 7번 문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는 말씀은 요한 1서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5장. 8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행함과 진실함. 9번. 믿는 자의 형제 사랑을 특별히 강조한 서신은 무엇인가? 요한 1서. 10번.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 1서 5장 21절. 11번. 장로인 나는으로 시작하는 성경은 어디인가? 요한 2서. 12번. 요한 2서 1장 1절에서 수신자는 누구인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 13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14번 문제. 요한 3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가이오. 15번. 어떤 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책망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디오드레베. 16번 문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는 어떤 일로 다투어 변론하였는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17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사람은 누구인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 18번 문제.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은 누구인가? 에녹. 19번 문제.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는 말씀이 나오는 서신은 무엇인가? 유다서. 20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1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번 문제.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3번 문제. 요한계시록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밤모습. 24번 문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 25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은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말씀인가? 스무나. 26번. 요한계시록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는 교회는 어딘가? 라오디게아 교회. 27번 문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셋째 생물의 모양은 무엇인가? 사람. 28번 문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는가? 5장. 29번 문제.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망. 30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는가? 16장. 3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32번 문제. 요한계시록에서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을 지니며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는 자는 누구인가? 백마를 탄 자. 33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는가? 14만 4천명. 34번.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은 세마포는 무엇을 뜻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35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가 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36번.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무엇인가? 사람 3분의 1의 죽음. 37번. 하늘 보좌 둘레에 몇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가? 24장로. 38번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어린 양. 39번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40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1번 문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42번 문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4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44번 문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 계시록 몇 장 몇 절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